안녕하세요. 2021년 하반기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보안 품질 관리 방안 정기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KMS의 김동일 이사입니다. 금일 교육은 KMS에서 제공하는 보안 및 품질 관련 솔루션에 관한 교육으로 3개 세션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션당 약 1시간씩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세션은 커버리트를 이용한 정적 분석 활용 방안이며, 두 번째 세션은 디펜직스를 사용한 퍼징 테스트 활용 방안, 그리고 마지막 세션은 블랙덕을 이용한 알려진 취약점 및 오픈소스 라이센스 점검 방안입니다. 문의사항은 실시간으로 줌 Q&A 창으로 남겨주시면 각 세션 마지막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MS 회사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KMS 테크놀로지는 소프트웨어 품질하고 보안 취약점, 그리고 오픈소스 점검 등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품질 보안 관련 전문 기업입니다. 일단 저희가 다루고 있는 솔루션은 오늘 세션 중에 발표될 커버리티, 디펜직스, 블랙덕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뭐 DT10, HSM, 어큐넥스트와 같이 동적 분석 관련한 도구 및 디버깅 도구들도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 전체적인 내용은 일단 정적 분석하고 커버리티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커버리티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커버리티의 전체적 워크플로우, 그러니까 커버리티에서 사용하는 유틸리티들, 분석이라든지 이걸 위해 사용하는 유틸리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실제 분석된 결과를 보는 커버리티 커넥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결과들을 또 리포트로 뽑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서 미진한 점이나 질문점이 있게 되면 질문을 받아서 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는 것으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적 분석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소프트웨어를 처음부터 다 개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서 실제 우리가 필요한 모듈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결하고 거기에 필요한 기능들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소프트웨어들을 그렇게 모듈화시키고 인테그레이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정하기 위한 비용이 실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취약점 발생 빈도를 보시게 되면 실제 상용 소프트웨어든지 아니면 오픈소스 쪽의 소프트웨어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천 라인당 한 하나에서 뭐 0.5개 사이의 버그는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뭐 퀄리티가 좋건 나쁘건 이런 것들은 잠재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더욱더 이슈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런 왕복선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자체도 그렇게 크지가 않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사이즈가 크지 않았는데 요즘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만 해도 예전에 이런 우주선에 들어가던 소프트웨어 코드량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천 라인당 어쩔 수 없이 0.5개에서 1개 정도의 버그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코드의 사용량이 코드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버그의 개수는 또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버그들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소프트웨어를 품질을 높이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보통 테스트를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당연히 뭐 단위 테스트건 기능 테스트건 필드 테스트건 이런 것들을 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뒤쪽 출시 쪽으로 갈수록 하나의 버그를 픽스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이 상당히 크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히나 출시 이후였던 버그가 발견되게 되면 이것들을 모두 리콜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개발자가 코딩을 하면서 어떤 소프트웨어 버그라든지 그 잠재적인 시큐리티 홀드를 처리를 할수 있게 되면 버그를 픽스하는 비용이 가장 적게 되는데 정적 분석이라는 도구가 바로 그런 쪽에 최적화된 도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설계하고 구현 개발 단계 앞단에서 개발자가 개발하면서 계속 분석을 돌려서 문제점을 찾고 모든 문제점들을 최대한 픽스를 많이 하고 그 이후에 테스트라든지 실제 릴리즈 단계에서도 당연히 테스트를 많이 해서 남아있는 오류들을
적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바로 정적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취약점 해결의 효율성에 관한 어떤 테이블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장 효율이 좋은 부분, 좋은 어떤 방법론을 보시게 되면 코드를 인스펙션하거나 실제 정석 분석을 돌리는 것들이 어떤 취약점 해결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유닛 테스트라든지 기타 인터넷 테스트, 다른 테스트들도 분명히 또 다른 그 계위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이긴 하지만 진짜 비용 대비 가격 효율성이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정적 분석 도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적 분석은 이미 많이 들어보신 텀이어 가지고 아마 어느 정도 다 아실 텐데 실제 프로그램 실행 없이 소프트웨어를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취약점이라든지 버그, 뭐 보안 위협 또한 뒤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표준 준수를 위해 가지고 정적 분석 도구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런 정적 분석을 통해서 버그를 픽스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신뢰성이 확보가 되고 자기네 개발 기간 버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는데 직접 사람이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기간이 단축되고 이를 통한 개발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코베르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코베르티는 정적 분석 도구로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의 제품입니다. 더 VDC 리서치 자료를 보시게 되면 저기 41% 정도가 코베르티가 정적 분석 도구에서 갖고 있는 마켓 쉐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시장 점유율 1위의 제품입니다. 지금 S사라든지 L사 그쪽에서 전사적으로 도입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버티컬 업계 그룹에서 코베르티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코베르티의 특장점이라고 하면은 업계 최저 오탑률입니다. 이 정적 분석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오탑률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오탑이라는 거는 실제 문제가 아닌데 이런 도구를 통해 가지고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검출해 내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어떤 정적 분석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로 어떤 문제점을 많이 발견했다. 문제점을 많이 발견했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다 모두 정탐이고 오탐이 없어야지만 실제 문제점이 아닌 거에 대해서 엔지니어가 그것들이 진짜로 문제점인지 확인하고 이런 시간으로 허비하지 않도록 오탑률이 적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풀 패키지 포 정적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 코베르티가 할수 있는 다양한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증된 통합 솔루션이고요.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또 다양한 환경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거는 상용 마켓쉐어로 아까 전에 전 세계 1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해외 오픈소스, 유명한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코베르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삼바라든지 젠킨스, PHP, 뭐 링스 커널이라든지 이런 쪽 굵직굵직한 오픈소스 커뮤니티 쪽에서 어떤 버그를 픽스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코베르티를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쪽 커뮤니티 그룹에는 코베르티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해서 무료로 제공을 해서 버그 픽스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가트너 리포트 매직 쿼드런트 쪽을 보시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테스팅 관련해서 보시는 것처럼 시냅시스 코베르티가 최우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 자료고요. 예, 2020년도 한 번뿐만이 아니라 2018년도, 19년도 다 계속 1위였고 이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적용 사례로서 이제 글로벌 적용 사례를 보시게 되면 글로벌 브랜드에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코베르티를 이미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내 적용 사례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뭐 국방이라든지 일반 커머셜, 그다음에 뭐 인더스트리얼이라든지 어떤 버티컬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업계에서 코베르티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베르티의 주 특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풀패스 분석이라고 됐는데
정적 분석은 상당히 컴퓨팅 파워를 많이 먹는 어떤 작업입니다. 그래서 실제 모든 그 코드의 익스큐션 패스들을 다 쫓아가면서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분석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데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이런 분석 방법 같은 것들을 옵티마이즈 시켜서 실제 어떤 결정된 트리 내에서 분석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은 과감히 잘라냄으로써 실제 전체 풀패스 분석을 하면서도 옵티마이즈된 형태로 빠르게 분석을 할수 있는 엔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 시간이 상당히 짧고 이 분석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어떤 회사에서 SDLC를 통해서 이제 계속 CDCI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계속 수정해 나가는 과정 내에서 정적 분석 도구의 분석 시간이 너무 길게 되면 이게 데일리 빌드 어널리스 그런 프랙티스를 실제 그 회사 SDLC에다 접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몇 시간 내로 분석이 끝나야지만 그게 데일리로 계속 빌드하고 어널리스 하는 게 가능한데 이 분석하는 시간 자체가 뭐 어떤 다른 도구 같은 경우는 하루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풀패스 분석을 하면서도 상당히 최적화된 형태로 빠른 시간 내 분석을 할수 있는 분이 그런 엔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오류와 취약성 검토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웹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SQL 인젝션이라든지 XSS라든지 이런 형태의 문제점도 찾아낼 수 있는 반면 또 일반적인 인베디드 C 프로그램이라든지 자바 프로그램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의 뭐 메모리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로직 에러라든지 이런 것도 찾아낼 수가 있고요. 또 병렬 컴퓨팅 관련한 프로그램을 하실 경우에 사용되는 뭐 레이스 컨디션이라든지 컨커런시 에러, 그다음에 데드락 같은 이러한 형태 서로 다른 형태의 어떤 형태의 프로그래밍 하더라도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그런 디펙트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룰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듈감 흐름 분석은 인터프로시저 어널리스라고 할수 있는데요. 일단 사람이 어떤 실제 코드 분석 같은 걸 많이 합니다. 코드 리뷰도 하고 피어투피어 리뷰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하나의 파일 안에서 어떤 익스큐션 패스 코드를 쭉 쫓아가면서 문제점들을 이렇게 찾아보는 부분은 사람도 어느 정도 할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파일과 파일, 뭐 클래스와 클래스, 그다음에 뭐 펑션 안에서 펑션을 계속 건너뛰게 되면 이거를 계속 인자 파라미터를 쫓아가 가지고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정적 분석이 지능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사람이 찾아내기 어려운 오류들도 많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실행 가능한 결과라는 것은 실제 이제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코베르티가 표현해주는 형식인데요. 이 부분이 좀 일목요연하게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걸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알려주기 때문에 실제 이 문제점이 일어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개발자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아까 오탐률을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이게 오탐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 자체를 되게 보기 편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게 오탐인지를 바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업계 최고의 호환성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언어가 지금 뭐 C, C++, C#, 뭐그 외에도 인터프리터를 이용하는 PHP라든지 파이썬 같은 것들도 지원하고요. 최신 언어인 뭐 스칼라라든지 스위프트 그리고 뭐 고라, 고언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베디드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뭐 100개 이상의 컴파일러들을 다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시는 컴파일러가 지원 안 돼가지고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다양한 보안 품질 관련한 표준들에 대응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보안 품질 표준에 사용할 수 있는 리포트를 만들어내고 이거에 대응하실 수가 있고요. 자동차 업계에서 쓰는 ISO 26262 쪽 관련한 서티피킷을 받은 도구이기 때문에 이쪽 프로세스에서도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십니다. 왜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체적인 개발자 환경에서 정적 분석 도구가 들어갔을 때 다르게 개발을 하면서
사용해야 되는 도구들과 인테그레이션 돼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이슈 트래킹 관련한 뭐 지라와의 통합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이클립스라든지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아이디어와의 통합, 그때 CI 도구인 젠킨스와의 통합 같은 것들도 손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사용하는 환경에서 코버리티를 도입하셨을 때 이거를 바로 문제 없이 바로 도입해가지고 심리스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될 텐데, 실제 코버리티 같은 경우는 보이는 요세 가지의 명령어만 실제 사용하시고 있는 그 빌드 환경에서 추가를 해주시게 되면 바로 인테그레이션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나오는 결과 또한 직관적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해당한 문제점들을 빨리 픽스할 수 있는 그런 쉽고 빠른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베리티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적 분석용 풀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적 분석의 젤로 기본이 되는 건 먼저 취약점 점검입니다. 취약점 점검이라서 뭐 이쪽 업계로 런타임 점검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취약점 점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코딩 규칙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미즈라라든지 여러 가지 코딩 규칙에 대한 검증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 모듈의 어떤 강건성을 보기 위한 소스코드 매트릭스 점검이란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각각의 이런 검증할 수 있는 영역들이 각각의 별도의 정적 분석들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코베리티 같은 경우는 이세 가지의 기능들을 하나의 도구로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취약점 점검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점 점검 쪽에는 아마 이쪽 얘기가 나오면 CW라는 내용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Common Weakness Enumeration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토안보부 쪽에서 관리하는 보안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CW라는 건 뭐냐면 어떤 소프트웨어 문제점에 대한 형태, 그런 것들을 카테고라이제이션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예를 들어 메모리 릭이라는 형태, 리소스 릭이라는 형태의 어떤 문제점은 뭐 CW 몇 번, 그리고 어떤 인젝션 관련한 어떤 버그라든지 시큐리티 문제라고 하면 이건 또 CW 몇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전 형태로 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어 놓은 그런 리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CW 같은 경우는 보통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실 때 죄송합니다. 어떤 우리 소프트웨어가 좀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취약점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약점들은 다 없애겠다. 예를 들어 메모리, 뭐 네트워크 관련한 장비를 개발하실 때 되게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메모리 관리 쪽입니다. 메모리 릭이 난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런 쪽 관련한 CWE들은 다 처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사전 검토를 한 뒤에 어떤 문제점들은 다 해결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사전 검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CWE하고 코베리티하고 그러면 어떤 관련이 있냐 그러면, 여기서 코베리티 체커라는 게 바로 코베리티 어떤 점검하는 룰입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CWE787은 버퍼 오버플로우 관련한 어떤 문제점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코베리티 같은 경우는 버퍼 사이즈라는 체커를 통해 가지고 해당하는 문제점들을 매핑해서 커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포인터를 해제 후에 또 포인터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CW416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코베리티에서는 Use After Free라는 어떤 체크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을 하게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WE를 저희 코베리티에서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한 내역은 저희 쪽 홈페이지를 가보시게 되면 언어별로 해가지고 어떤 CW에 대해서는 코버리티에서 어떤 체크로 커버를 한다는 것들에 대한 PDF 어떤 리스트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딩 규칙 검증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마 코딩 규칙이라고 그러면 아마 제일 많이 들어보셨던 거가 아마 미즈라일 겁니다. 미즈라 C하고 미즈라 C++이라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미즈라 C하고 C++이 나온 이유 같은 경우는 C하고 C++ 언어가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자유도가 높고 개발자로 하여금 아주 좀 쉽게
여러 가지 리소스를 건드리고 할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자유도가 높은 프로그램 언어임에 반대로 이것들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특정 어떤 시스템 메모리 영역을 건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시에서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을 통해서 예를 들어 커널 관련한 메모리 어드레스 영역을 건드리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코드 한 줄로서 전체 시스템을 멈춰버리는 형태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좀 위험한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C 언어라든지 자유도가 높은 C 언어, C++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상당히 좀그 어떤 룰을 되게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이상하게 쓰지 않도록 어떤 룰들을 규정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미즈라 C하고 미즈라 C++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즈라 C하고 C++에 대해서 코뮤니티는 2004, 2008, 2012 모두에 대해서 풀 컴플라이언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풀 컴플라이언스라는 거는 미즈라에서 사용하는 룰줄 중 정적 분석 도구가 커버할 수 있는 모든 룰에 대해서 100%다 지원을 한다는 뜻입니다. 아마 여러 정적 분석 도구 중에 풀 컴플라이언스가 안 되는 도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즈라 외에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룰 중에 하나가 서트시하고 C++입니다. 이것도 보안 관련한 미즈라와 비슷하게 보안에 약간 포커싱을 맞춘 어떤 규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쿠버네티 같은 경우는 서트시 코딩 스탠다드 2016 관련해 가지고는 둘다 서트시 풀풀 둘다풀 컴플라이언스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보면 위키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계속 여기에 룰에 대한 부분이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점차 계속 변화해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서트시 관련해 부분에서는 95%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계속 이게 변경함에 따라서 계속 저희가 팔로우업을 해서 풀 컴플라이언스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에서 지원하는 코딩 스탠다드는 미즈라하고 서트시뿐만이 아니라 서트 자바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토사르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ISO IEC TS17961 스탠다드에 대해서도 저희가 코딩 스탠다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스 코드 매트릭스 점검도 쿠버네티로 가능한데요. 쿠버네티에서 제공하는 그 소스 코드 매트릭스 점검에 사용하는 게 바로 히스 매트릭스입니다. 히스 매트릭스는 독일 자동차 5대 자동차 쪽에서 만들어낸 거고요. 실제 ECU 관련한 프로그래밍 같은 걸 하면서 뭔가 그 각각의 펑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컴팩트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바틀넥이 걸리지 않는다든지 뭐 리소스 같은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어떤 기능적인 것들을 컴팩트하게 만들어가지고 문제점 그 아키텍처적인 어떤 문제점이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나온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잡도 모델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만든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 코드 매트릭스 중에 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사이클로매틱 컴플렉시티 복잡성 지표라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실제 호출되는 함수의 횟수, 그다음에 호출되는 함수의 수라든지, 그다음에 각 펑션 함수에 들어간 파라미터의 개수. 이 개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게 스택을 차지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어떤 스택 오버플로우라든지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한을 두고 각각의 펑션마다 실행할 수 있는 그 코드의 길이 수를 제한을 둬가지고 상당히 좀 펑션 자체 하나하나 펑션을 되게 타이트하게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제한을 둬서 전체적으로 복잡한 함수, 복잡도가 높은 함수들을 좀 작게 작게 기능을 하는 복잡도가 낮춘 함수로 분류하는 그런 쪽을 할수 있는 매트릭스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히스 매트릭스의 전체적인 테이블 내용이고요. 히스 매트릭스는 이렇게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디스크립션이 있으며 각각의 매트릭스에 대해서 레인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지를 타이트하게 규정할 수도 있고 뭐좀 느슨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레인지에 따라서 이 레인지에 벗어나게 되면 어떤 바이올레이션이라고 해서 그것들을 알려주는 형태로 정적 분석 도구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커뮤니티에서 보여주는 히스 매트릭스 리포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히스 매트릭스 각각 하나의 엘리멘트들이 있습니다. 엘리멘트들이 있고 이것들의 그 레인지를 어떻게 잡았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각각의 전체 함수에서 이 매트릭스 관련해서 최소값하고 최대값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여기서 규정한 그 렌지 값을 벗어난 것들이 벗어난 것들 중에 최대값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게 벗어난 함수들이 몇 개인지를 이렇게 보여줘서 전체 프로젝트에서 일목요연하게 이 히스매트릭스 바이올레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하나의 HTML 파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HTML 파일로 이렇게 리포트 형태로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실제 그 내용 같은 경우들도 이런 식으로 그 함수, 그러니까 코드 내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줍니다. 여기 예를 보시게 되면, 하나의 펑션에 호출되어 있는 함수의 수를 4개로 규정했는데, 5개를 호출했기 때문에 문제점이라고 찾아내는 상황이고요. 밑에 같은 경우는 고투문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고투문을 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잡아낸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가 코빌리티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였고요. 이제부터 실제 코빌리티를 사용하는 법, 그러니까 코빌리티 워크플로우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빌리티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CC, CA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CC는 코빌리티 커넥트의 약자고요. CA는 코빌리티 어닐리스의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먼저 코빌리티 어닐리스를 쪽을 보시게 되면, 코빌리티 어닐리스는 실제 빌드 환경, 코드가 있고 거기에 컴파일 환경이 있을 때그 코드가 돌아가는 빌드 서버에 깔리는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 코드가 네이티브 빌드 되면서 코빌리티 어널리스가 같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엔진 동작을 해서 여기서 분석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 놓고, 이 분석된 결과를 실제 코빌리티 커넥트라는 웹 결과 서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결과를 넘기게 되면 사용자분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랩탑이나 PC를 통해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쪽 커뮤니티 커넥트에 접속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실제 분석된 결과를 보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어널리스트 쪽 이제 그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분석을 위해서 하는 거를 커뮤니티 BAC 워크플로우라고 하는데요. 실제 빌드, 어널라이즈, 커밋이라는 세 단계를 통해서 분석을 완료하고 분석된 결과를 코빌리티 커넥트 웹 결과 서버 쪽으로 넘기는 형태입니다. 요거 외에 빌드 어널라이즈 커밋 말고 코빌리티 컨피규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컴파일러 설정 관련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한 번만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한번 진행 컴파일러에 대한 설정을 끝내고 나서부터는 빌드 어널라이즈 커밋만 진행하시면 되고요. 요 각각의 단계에서 사용되는 컨피규어를 위해서 사용하는 커뮤니티 명령 행이 바로 코브 마이너스 컴피규어고요. 빌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코브 마이너스 빌드, 그다음에 어넬라이즈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코브 마이너스 어넬라이즈, 이런 식으로 앞에다 코브라는 걸 붙여주시게 되면 각 단계들을 할수 있는 명령의 구문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코브 컴피규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목적 자체는 코빌리티가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코빌리티 빌드라는 걸 해야 되는데, 빌드할 때 사용되는 컴파일러에 대한 정보들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뭐 컴파일러들이 있을 수 있고, 임베디드 컴파일러들, 뭐 밉스, 암,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르네사스라든지 여러 가지 컴파일러가 있을 텐데, 실제 해당하는 컴파일러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런 컴파일러가 실행될 수 있는지 하고, 그런 컴파일러들이 사용한 인클루드 디렉토리가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그 컴파일러 사용하는 각각의 롱이라든지 인터적 캐릭터들의 그 비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사전에 설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컴파일러 고유의 동작들 같은 것 들에 대해서 미리 세팅을 해놔가지고, 실제 네이티브 컴파일이 진행되면서 코베리티가 같이 동작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그 네이티브 컴파일 하면서 갖고 정보들을 제대로 갖고 오기 위해서 지금 어떤 컴파일을 쓰겠다고 이렇게 코베리티한테 알려주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코브 컴피규어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브 컴피규어 같은 경우는 어떤 빌드 시스템에서 이제 컴파일러가 여러 개 깔려 있을 수도 있잖아요.
컴파일러 한 종류당 딱한 번만 한 번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딱 여러 번 하실 필요가 없이 딱한 번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를 나중에 젠킨스라든지 이런 쪽에 돌리시면서 지금 아까 BSC 플로우라고 해가지고 빌드 어널라이즈 커밋 같은 걸 계속 돌려야 되거든요. 데일리로 막 돌리시는데 그 앞에다 코브 컨피규어도 거기다 같이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넣으시면 안 됩니다. 코브 컨피규어는 한 번만 딱 해주, 컴파일러별로 한 번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브 컨피규어 명령어 구문을 보시면요. 코브 컨피규어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컴파일러하고 컴파일러 이름, 그러니까 컴파일러의 익스큐터블 어떤 그 바이너리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GCC라든지 뭐 ARM GCC, 뭐 MIPS 뭐뭐 GCC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컴파일러를 실행시키는 그 컴파일러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각각의 컴파일러마다는 어떤 타입이 있습니다. 컴파일러 타입, 일반적으로 GCC 계열 같은 경우는 컴프 타입, 컴파일러 타입도 다 GCC인데 컴파일러 타입을 여기다 써주시면 되고 뒤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템플릿이라는 걸 써주시게 되면 이게 바로 하나의 컴파일러에 대해서 설정하는 명령 구문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그 임베디드 컴파일러가 아니라 지금 일단 시중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게 안 쓰고 간단히 할수 있는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브 컨피규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GCC라고 하게 되면 GCC에 대한 컴파일러 설정을 빨리 하는 그런 약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MSVC는 마이크로소프트 C#++, 자바는 자바, 그 다음에 마이너스 CSC 같은 경우는 C샵에 대한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ARM 뭐뭐뭐 GCC라는 컴파일러 설정 예를 보시게 되면 코브 컨피규어 하시고 컴파일러 이름, 실제 이거 이 컴파일러 실행시키는 컴파일러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GCC 계열이기 때문에 컴프 타입은 GCC로 해주시고 마이너스 컴플릿을 하시게 되면 요 컴파일러에 대한 실제 코브 컴피규어 설정이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파일러 타입, 어떤 특정 컴파일러의 컴파일러 타입이 뭔지 모르시겠다면은 코브 컴피규어하고 리스트 컴파일러 타입을 치시게 되면 컴파일러 타입하고 컴파일러 이름들이 이렇게 쫙 리스트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해당하는 컴파일러에 맞는 컴파일러 타입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컴파일러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형태로 이렇게 명령어를 써주시게 되면 코베리티에가 설치된 코베리티 어닐리스가 설치된 컴피그 디렉토리 디폴트 위치에 설정이 저장되고 고 코베리티를 사용하시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본인만 혹시 사용하는 컴파일러라든지 아니면은 해당하는 컴파일러를 실제 아직 테스트를 안 해봐가지고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디폴트 디렉토리에다가 설정을 저장하기 좀 부담스럽다 하실 때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컴피그라는 걸 쓰셔가지고 그 컴피규레이션을 저장할 수 있는 파일을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디폴트 디렉토리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요 위치에 그 컴파일러 그 설정이 저장이 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디렉토리의 파일 그 컨피규레이션을 저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 형태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마이너스 CO 마이너스 P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코브 컨피규어 명령어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베리티 어널리스가 깔린 디렉토리의 컴피그 디렉토리 밑에 컴피그 디렉토리 밑에 최상위에 코베리티 언더바 컴피그 XML이라는 파일과 그 다음에 해당하는 컴파일러 이름을 가진 디렉토리 밑에 또 코베리티 언더바 컴피그.xml이라는 파일로 두 단계로 해가지고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실제 이 파일이 어디 위치하는지 인클루드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고요. 실제 이각 컴파일러에 대한 컴피그 내용 자체는 이그 디렉토리 밑에 들어있는 이 컴피그 파일 안에 그 컴파일러 설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컴파일러에 대해서는 딱한 번만 설정해 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실수라도 여러 번뭐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잘못 설정한 뭐 컴파일러 설정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런 컴파일러들을 설정을 이 명령으로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브 컴피규어 하시고 딜리트 컴파일러 컴피규어 하신 다음에 그 아까 컴피규레이션 디렉토리 이름을 쳐주시게 되면 지워지게 됩니다.
요거를 내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실제 최상위 디렉토리에 있는 include라고 되어 있는 요 안에 있는 이 라인을 삭제하고 그리고 실제 그 디렉토리를 같이 지우는 역할을 이 명령 하나로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쿠버네티에스에서 어떤 컴파일, 그 시스템에 어떤 컴파일러가 깔려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한 작업으로 코브 컨피그를 진행한 거고요. 이제부터 분석을 위해서 실제 코브 빌드, 코브 어널라이즈, 그다음 분석 결과를 실제 쿠버네티 커넥트 웹 결과 서버로 넘기는 코브 커밋 디펙트라는 그세 가지의 유틸리티 커맨드 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브 빌드는 앞서 몇번 말씀드린 것처럼 쿠버네티스 네이티브 빌드 과정을 추적을 합니다. 추적을 해가지고 네이티브 빌드를 하게 되면 각각 빌드 컴파일 하면서 뭐 GCC 뭐뭐뭐하고 소스 파일 이름 include 뭐 패스 해가지고 컴파일 라인 행들이 나올 텐데 그 라인 행들을 다 가져와서 그 안에 있는 파라미터라든지 내용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코빌리티에서 어떤 나중에 분석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서 특정 디렉토리, 저희는 인터미디어 디렉토리라고 하는데 인터미디어 디렉토리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방식이 코브 빌드라고 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dir이라는 옵션을 쳐주신 다음에요. 아까 인터미디어 디렉토리를 여기다 이름을 아무거나 써주시면 됩니다. 주로 dir이라는 걸 많이 쓰시는데 여기까지 써주시고 그 뒤에다 넣어주는 게 바로 네이티브 빌드를 인보크 시킬 수 있는 명령을 써주시면 됩니다. 주로 뭐 make를 많이 쓰실 수도 있고 뭐 MS 빌드 환경에서는 MS 빌드 이런 명령을 쓰실 수도 있고 어떤 배치 파일을 돌려서 뭐그 빌드를 진행한다면 배치 파일 쓰시면 되고 뭐 메이븐이라든지 엔트라든지 이런 걸 쓰시게 되면 그거 관련한 실제 빌드하는 명령행을 여기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이해 가지고 네이티브 빌드가 진행되면 이 코브 빌드가 그걸 쫓아가면서 모든 내용들을 이쪽 인터미디어 디렉토리에다 넣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브 빌드를 하시기 전에는 모든 오브젝트 파일들을 다 딜리트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이크를 쓰시는 환경이라면 메이크 클린 같은 걸 하셔가지고 오브젝트들을 다 지워주셔야지 실제 네이티브 빌드가 진행되잖아요. 오브젝트들이 남아있게 되면 네이티브 빌드가 아마 진행이 안될 텐데 네이티브 빌드가 진행이 안 되게 되면 코브 빌드도 같이 진행이 안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크 클린 같은 과정을 통해서 모든 오브젝트들을 딜리트하고 난 다음에 코브 빌드를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코브 빌드 전체적으로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네이티브 빌드를 코브 빌드가 시작하고 네이티브 뭐 컴파일러가 호출돼서 진행될 텐데 거기에 있는 모든 파라미터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쿠버네티스가 알아먹는 형태로 실제 변환을 트랜슬레이션 변환을 하고 그 변환된 값을 가지고 쿠버네티스 내부의 어떤 컴파일러를 이용해 가지고 그 자료를 만든 다음에 그 파일들이 아까 말씀드린 인터미디어 디렉토리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코브 빌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코브 빌드 과정을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몇백 개, 뭐 380개의 컴파일레이션 유닛, 뭐100%다 분석하기 위해서 준비가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코브 빌드가 문제없이 다 성공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성공한 건데 예를 들어 이게 빵 프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빵 프로 나왔다는 거는 컴파일러 설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소스상에서 쿠버네티스가 해석을 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코브 빌드가 안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이 아까 인터미디엇 디렉토리를 보시게 되면 이 코브 빌드라면서 모든 과정을 다 로그를 남기거든요. 그게 바로 빌드 로그 점 텍스트라고 하는데 이 안에서 실제 뭐 에러라든지 에러 이런 건 스트링을 통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확인해서 추후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빌드 로그 점 텍스트를 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미디어 디렉토리에 들어가고요. 이 안에 보시게 되면 컴파일 명령행부터 해서 어떤 플랫폼을 쓰고 막 이런 것들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에러 스트링을 찾아서 문제점을 확인 하시면 되고 이런 그러니까 문제점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뭐이 빌드 로그를 저희 쪽에다 보내주시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말씀을 드렸던 게 컴파일이 되는 어떤 환경에서 컴파일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코브 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자바스크립트라든지 파이썬, PHP 같은 경우는 컴파일 하지 않는 어떤 인터프리터 언어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느냐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는 마이너스 FS 캡처 서치라는 옵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앞까지는 똑같고요. 마이너스 FS 캡처 서치라고 그 파이썬이라든지 자바스크립트 최상위 디렉토리 소스 코드가 들어있는 디렉토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맨 뒤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노 커맨드를 써주시게 되면 이러한 인터프리터 언어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되게 좀큰 프로젝트 있어가지고 그 안에 컴파일하는 프로젝트도 있고 넘 컴파일하는 게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요맨 뒤에 빌드 커맨드 자리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노 커맨드가 아니라 실제 빌 컴파일을 하는 프로젝트를 빌드할 수 있는 그 인보크 시켜주는 명령에 예를 들어 make라든지 뭐 batch 파일이라든지 이런 걸 써주시게 되면 컴파일하고 non-compile 된 거를 복합해가지고 같이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위프트 관련해가지고 이전에 저희가 스위프트도 기존에도 제공하고 있었는데 2021년 공구 버전부터는 스위프트를 위해서 저희가 또 전용 시그마 엔진이라는 걸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하고 난 뒤에는 스위프트 2의 최신 버전들도 다 분석이 가능하게끔 지금 되어 있고요. 시그마 뭐 체커들을 활성화하고 비활성화하는 명령 핸들 옵션들은 이렇게 되고 분석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코브 빌드를 쓰는 게 아니라 코베리티 캡처라는 명령을 쓰시고요. 여기는 인터미디어 디렉토리도 똑같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프로젝트 디렉토리라고 이렇게 써주시고 그다음에 실제 스위프트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써주시게 되면 아까 다른 컴파일러너라든지 뭐 인터프리터 언어에 사용하는 코브 빌드를 이용한 캡처 방식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스위프트 전용으로 쓰실 수 있는 캡처 방식입니다. 그 이후로 어넬라이즈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까지 코브 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코브 빌드가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한 이제 전초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초 단계고 이제 실제 분석을 진행할 건데요. 코브 어널라이즈는 코베리티 빌드를 통해서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분석을 결함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브 빌드에서 만들어진 정보를 가지고서 콜그래프를 계산하고 뭐 방문 가능한 패스들을 다 확장하고서 거기서 각각의 패스들을 쫓아다니면서 뒤에 말씀드린 체커, 어떤 룰에 위배되는 게 있는지를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이 코브 어널라이즈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실제 체커라는 부분이 아까 룰입니다. 그래서 특정 부류의 결함을 발견한 분석 엔진으로서 뭐 리소스 릭이라는 체커, 포워드 널이라는 체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체커 저희가 수백 개의 체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커들은 이 체커 설명서를 보시게 되면은 내용이 나와 있고요. 실제 분석을 그러면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직관적에서 이해가 편할 텐데요. 코브 어널라이즈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DIR하고 IDIR. 이 IDIR은 아까 전에 코브 빌드에서 사용했던 고 디렉토리를 써주시면 됩니다. 거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분석할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실제 체커로 활성화하고 비활성화하는 방법이 바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네이블하고 체커 이름 써주시면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디세이블하고 체커를 써주게 되면 해당 체커에 대해서는 분석을 안 하겠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코브 어널라이즈 여기까지 하시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디세이블 디폴트를 해서 모두 다 디세이블 시켜놓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필요한 체커들만 이네이블해서 쓰는 방식이고요. 반대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네이블 시켜놓은 상태에서 디세이블 방식 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이 앞에 있는 방식을 많이 쓰시고요. 더 일반적으로 이것도 많이 쓰시지만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5를 하게 되면 거의 모든 체커를 다 살립니다. 그렇게 살려놓고 처음에 이렇게 적용하시다가 나중에 필요 없는 체커들을 빼는 방식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신다고 보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체커 이름을 이렇게 명령에다 직접 넣어주실 수도 있지만 어떤 파일에다 넣어가지고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rules.txt라는 거를 이렇게 뭐 만드셨다 하면 그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요 앞에서 사용했던 것 명령들을 넣어주시면은 이걸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add 하고서 루스 좀 텍스트를 하게 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체커에 활성화된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 명령행하고 차이를 보시게 되면 이 파일로 쓰실 땐 여기다 equal을 쓰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enable 다음에 equal 쓰시는 거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하나의 옵션으로서 여러 가지 채권을 한 번에 다 이네이블 시키는 그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컨커런시 같은 경우는 병렬 체커 관련해서 다 활성화 시켜주는 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시큐리티는 시나 시뿔뿔 보안 체커들을 한 번에 다 활성화 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분석 옵션으로 어그레시브니스 레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 레벨은 시스템적으로 로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실제 어떤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더 어그레시브하게 막 트라이를 하는 것들에 대한 그 레벨을 잡아놓는 건데요. 저희는 오탐 나는 거를 진로 최소화하는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시스템 디폴트가 로우고요. 로우로 해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실제 이거를 미디엄이나 하이를 하게 되면 각각의 체커마다 옵션들을 다 활성화시켜가지고 동작을 시켜서 더 많은 문제점들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이걸 미디엄이나 하이로 놓게 되면 오탐의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추천드리진 않고요. 로우로 시스템 디폴트는 로우로 모든 디펙트를 다 처리하고 난 이후에 뭐 필요하시게 되면은 뭐 추가적으로 미디엄이나 하이로도 하시는 것 들을 권장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주로 취약점 관련한 어떤 분석이었다면 이 코딩 규칙 관련해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코딩 규칙 분석을 위해서는 코브 빌드할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emit complementary info라는 옵션을 주시면서 진행하셔야 되고요. 어널라이즈 하실 때는 코딩 스탠다드 컴피그라는 이 옵션을 주시고 실제 그 각각 룰에 대한 컴피그 파일에 들어있는 것들을 지정해 주시면 이 파일 안에 있는 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룰들은 커버리티 어널리시스 쪽 컴피그 디렉토리 밑에 코딩 스탠다드라는 쪽에 템플릿들이 다 있고요. 컴필레이션 파일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비에이션을 해서 룰몇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데비에이션이라는 게이 여기에 이런 룰 13. 좀 미리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 룰에 대해서는 분석을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13.1에 대한 룰을 분석하고 싶으시면 요 해당 라인을 지워주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컴필레이션 파일을 구성하시면 되겠고요. 히스 매트릭스 관련한 분석을 위해서는 미지라 룰의 기본 템플릿으로 되어 있는 요 파일을 가지고 그 파일 아래에다가 히스 매트릭스 관련한 내용을 여기다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스 매트릭스 관련한 내용은 리포트 파일 이름을 어떤 걸로 하겠다고 각각의 매트릭스 이름을 써주시고 그 매트릭스의 그 점검 레인지 범위를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히스 매트릭스 관련한 분석을 진행할 준비가 된 컴퓨터 파일이 준비된 거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코브 빌드할 때 에미 컴플리멘터리 인프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 어널라이즈 할때 코딩 스탠다드 쪽에 요 앞서 작성한 컴피그 파일을 지정해 주시게 되면 히스 매트릭스 분석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분석 옵션을 보시게 되면 동콜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동콜 옵션은 뭐냐면은 실제 시스템상에서 콜을 하면 안 되는 어떤 함수들 같은 경우 함수들에 대해서 쓰지 못하게 이렇게 이런 함수 쓰지 마라라는 이런 용도로 쓰실 때 많이 쓰시게 되는데요. 이런 이미의 컴피 파일 템플릿 형태를 만드시고 이 안에다가 이 각각 어떤 파일 이름을 어떤 펑션을 부르면 안 되는 그거에 대한 체커 이름 써주시고 그 실제 부르면 안 되는 함수명 그리고 이걸 불렀을 때 어떤 메시지가 나오게끔 하는 그 검출 시 설명 내용을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이 컴피그레이션 파일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거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마이너스 DC 컴피그 해가지고 이 컴피그레이션 파일을 지정해 주고요. 실제 체커 이네이블 하듯이 이네이블 하고 여기서 사용한 체커 이름을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여기에서는 리얼락이라든지 겟로그인 같은 함수를 쓰시게 되면 이런 메시지가 출력되면서 바이올레이션이 일어났다고 나오게 됩니다. 분석 옵션을 취약점 코딩을 취약점하고 코딩을 같이 하는 방법 뭐 간단히 다시 서머라이즈 시켜드리면요. 코브 빌드는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코브 어널라이즈 할때 이런 식으로 실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네이블하고 체커 이름 써주는 방식도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룰 관련한 어떤 그 파일을 이용해서도 가능하고요. 코딩 분석 같은 경우는 코딩 스탠다드 요걸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취약점하고 코딩을 동시에 하시고 싶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이네이블 하고 체크를 써주신 다음에 코딩 스탠다드 뒤에다 이렇게 붙여 주셔서 하셔도 되고요. 코딩 스탠다드라고 해가지고 그 관련한 컴퓨터에 파일 해주시고 여기 뒤에다가 add 해가지고 취약점 관련한 어떤 룰들이 들어있는 체커가 들어있는 파일을 지정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 어떤 특정 소스에 대해서 어널리시스를 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많이 있는데요. 코브 빌드를 하고 나신 다음에 실제 어떤 특정 디렉토리, 여기서 cex.image.jbb라는 이런 쪽에 디렉토리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겠다 할 때는 코브 매니지 mx라는 명령을 써주시고 tu 패턴, 그 다음에 이렇게 딜리트를 써주시게 되면 요 디렉토리에 있는 것들은 분석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컨피규어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XML 옵션을 주셔가지고 해당하는 부분들은 스킵하겠다고 하시게 되면 코브 빌드할 때 이쪽 부분 관련해서는 아예 코브 빌드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고요. 어널리시스 단계 쪽에서도 뭐 미즈라나 예를 들어 미즈라라든지 메인 쪽 디렉토리만 제거하고 싶으실 때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TU 패턴을 쓰시고 느낌표 낫이라는 걸 쓰셔가지고 이쪽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고 요거 두 개에 대해서만 디렉토리 분석하고 싶으실 때는 OR라는 걸 쓰시게 이렇게 쓰시게 되면 어널라이즈 단계에서 그 특정 그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에 대해서 분석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방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브 어널라이즈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뭐몇 개의 파일을 분석했고 몇 개의 펑션을 분석했고 나오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섯 개의 디펙트를 발견했고 어떤 체커에 해가지고 몇 개를 발견했다 이런 식으로 분석 결과가 콘솔상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코브 어널리스 마지막으로 이제 코브 커밋 디펙트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코브 어널라이즈에서 분석된 결과는 머신 리저브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사람이 보기 위해서는 코버리티 커넥트 웹 결과 서버트로 던져줘야 되는데 고의를 하는 게 바로 코브 커밋 디펙트라는 유틸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브 커밋 디펙트라는 명령을 써주시고 요 디렉토리에다가 아까 어널라이즈에서 사용했던 그 디렉토리를 써주시고 코버리티 커넥트의 IP 정보 그다음에 포트는 기본 8080인데 8080을 쓰지 않으시고 다른 걸 쓰셨을 때 포트라는 옵션을 주시면 되고 유저하고 패스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코버리티 커넥트를 접속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계정이 필요한데 그 관련한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트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결과를 저장해 주는 어떤 저장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써주시게 되면 결과가 이쪽 공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신 버전에서는 요 명령 옵션이 약간 달라졌는데 아까 호스트라는 거 대신에 URL이라고 생겨가지고 여기에 바로 그 Kubernetes 커넥트 서버에 URL을 써주시고 포트까지 여기서 다한 번에 써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뭐이 앞에 것들도 현재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형태로 많이 쓰실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코버리티 커넥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웹 결과 서버 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코버리티 커넥트는 이 말씀드린 웹 결과 서버로서 중앙 서버고요. 이쪽에 하드웨어 권장 사항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램 자체는 최소 32기가 이상이어야 되고 코어가 8코어 이상이어야 되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 권장사항이 필요하고요. 뭐 이건 어드민을 하시는 분들만 좀 아시면 되는데 실제 이걸 실시 기동하는 방법이 코브 IN 컨트롤에서 스테이터스 보고 기동하고 내리고 이런 것들이고 요 실제 기동을 해서 정상적인 동작하게 되면 이네 개의 모듈이 모두 업이 되어 있을 때만 실제 코버리티 커넥트가 정상 기동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실제 이 결과를 이제 저장해 놓는 게 저기 백업을 받아 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백업 발수 명령이 코브 어드민 DB하고 백업이라는 명령하고 실제 파일 이름을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요것들을 다시 리스토어하는 방식이 요 아래에 있는 것처럼 코버리티 커넥트를 메인터넌스 모드로 들어가게 하고 난 다음에 코브 어드민 DB 리스토어하고 앞서서 백업했던 것들을 써주시게 되면 실제 다 리스토어가 되게 됩니다. 리스토어가 끝나게 되면 다시 코버리티 커넥터를 살려가지고 기동을 시켜주면 되겠고요. 중간중간 DB를 옵티마이저 시켜줘가지고 DB 크기를 좀 작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코버리티에서는 최대 지금 600기가까지의 DB를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넘어가게 되면은 좀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옵티마이저션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Kubernetes Connect를 보시게 되면 Project, Stream, Snapshot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Kubernetes Connect에서 Project이라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모든 어떤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발견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다루는 기본 단위가 기본 그 최상위 단위가 바로 Project입니다. Project은 Stream의 집합이어가지고 이것 여러 개의 스트림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실제 스트림이라는 게 바로 개발 쪽에서 프로젝트 브랜치랑 매핑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개발 쪽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 결과 하나하나가 바로 이 스냅샷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스냅샷들이 모여진 게 바로 스트림이고 이 스트림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단위가 바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Kubernetes Connect에서 이 프로젝트 하나에 여러 개의 스트림이 들어갈 수 있고 각 스트림마다는 각 여러 개의 스트림 거 어제 분석한 거 오늘 분석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스냅샷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실제 프로젝트에다가 스트림을 여러 개 넣는 건 저희 권장드리지 않고 프로젝트하고 스트림은 항상 1대1 단위로 이렇게 매핑되게끔 해 주시는 방식을 쓰시는 걸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코드 이제 브랜치가 있다 그러면 네이티브 빌드를 하게 되면 뭐 링크를 거쳐서 이제 뭐 그저께 어제 오늘 거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때 코브리티 같이 돌리게 되면 똑같은 형식으로 그저께 스냅샷, 어제 스냅샷, 오늘 스냅샷 이런 식으로 스냅샷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냅샷 관련한 것들을 코브리티 커넥트에서 일단 프로젝트 선택하신 다음에 요걸 누르시고 스냅샷이라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냅샷들이 지금 네 개를 올린 거거든요. 네번 분석을 해서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세번 분석해서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냅샷들이 각각 보이고 시간대별, 날짜별로 보일 거고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 스냅샷을 만들기 위해서 코브 빌드했을 때 명령행이라든지 그런 정보들이 보이고 이 어널리시스 델리 쪽을 보시게 되면 이 스냅샷 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체커들이 어떤 것들이 적용됐는지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트림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발 쪽에 그 코드 베이스에 대응되는 놈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쪽 코드 베이스에서 분석된 결과들이 하나씩 오는 게 바로 스냅샷인데 그 스냅샷들을 저장하는 공간, 시간에 따라서 이제 스냅샷 그저께, 어제, 오늘 거 이런 식으로 다 저장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스트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림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저겁니다. 그래서 코드 베이스가 다른데 다른 프로젝트의 결과를 어떤 동일한 스트림에다 이렇게 넣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결과가 다 뒤죽박죽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조심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프로젝트는 코브레트에서 다루는 단위 자체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렇게 다 억세스를 하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이고요. 이 안에는 복수의 스트림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하나하고 스트림 하나는 1대1로 매핑 시켜서 같은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제가 권장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은 Kubernetes Connect Configuration 쪽을 보시게 되면 Project Stream이라는 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생성할 때 얘들을 Creation을 누르시게 되면 프로젝트에 대한 이름을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스트림 같은 경우는 그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클릭하시고 디렉토리 같은 경우는 클릭하신 상태에서 다시 이거를 Creation을 하시게 되면 프로젝트랑 똑같은 이름으로 스트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1대1로 매핑해 가지고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이 스트림에 들어가셔 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때까지 분석된 스냅샷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필요하시게 되면 그걸 클릭해 가지고 딜리트해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딜리트할 필요는 없긴 한데 그래도 뭐 필요하시다면은 딜리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커맨드 라인 상에서의 백업하고 스냅샷 백업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 Kubernetes Connect에서도 백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컴필레이션 시스템으로 가셔서 메인터넌스 쪽을 가시게 되면 여기서 어떤 디렉토리에다 백업을 하겠다고 하고 예를 들어 뭐 토요일 새벽 3시마다 무조건 백업을 하겠다는 식으로 지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백업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셔가지고 최근 것들을 백업해 놔서 혹시라도 Kubernetes Connect가 문제를 일으켜서 더 이상 동작을 안 하더라도 백업 파일만 있게 되면 다시 원 상태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코베티를 실제 이제 웹 브라우저로 코베티 커넥트를 접속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쪽이
프로젝트 내비게이션하고 컴필레이션 쪽이고요. 여기가 이슈 리스트, 각각 이슈를 클릭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슈에 대한 것들을 소스 코드와 함께 보여주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각 클릭된 각각의 이슈를 관리하는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보이는 창 같은 경우는 요걸 누르게 되면 다양한 뷰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냅샷을 통해서 보여주는 창이 있고, 펑션 레벨, 파일 레벨, 그다음에 뭐 체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일단 프로젝트 내비게이션 쪽에서 이거를 딱 클릭하게 되면 분석된 결과가 있는 프로젝트들은 다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노드고치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뭐 최신 어떤 문제점을 보고 싶다면 이거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프로젝트에서 발견된 이슈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컴필레이션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어드민 게 유저들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사용자 그룹이라든지 사용자를 설정할 수 있고, 각 사용자마다의 롤 같은 것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프로지나 스트링 같은 경우들을 관리하고 생성하고 삭제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시스템과 인테그레이션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이 시스템 부분에 나와 있고요. 이쪽 헬프 쪽을 보시게 되면 뭐 데스크탑 플러그인이라든지 뒤에 말씀드린 리포트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 매뉴얼들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 내용 검토하는 방식은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각각 여기 이슈에서 보고 싶은 이슈를 딱 클릭을 하신 다음에 하시게 되면 여기에 해당한 이슈가 소스 코드와 함께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CID 몇 번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리소스 릭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CID 10763은 리소스 릭 관련한 어떤 이슈라는 걸 여기서 문제가 발견된다고 발현된다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고, 요 밑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숫자들이 있을 텐데, 요 문제가 발현되기 위해선 앞서 스텝 1, 2, 3, 4, 5, 6, 요 단계를 거치게 되면 여기서 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요 빨간색 같은 경우는 어떤 액션에 해당하는 이벤트고, 요 그린 색깔 같은 경우는 뭐 스위치먼이라든지 이프문 같이 어떤 브랜치. 그래서 이 문제가 발견되기 위해선 여기는 이쪽으로 트루 브랜치를 타고 들어가면 안 되고, 폴스 브랜치를 타고 이쪽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게 되면 이게 왜 발생하는지, 그다음에 혹시라도 문제점이 아니 폴스 파지티브로 하면 왜 폴스 파지티브인지도 바로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인터프로시저라는 부분들을 위해서 뭐 쇼우 디테일에서 이걸 누르게 되면 그 함수 안으로 들어가서도 또 하나, 그 안에서의 스텝들도 계속 차곡차곡 스텝 다운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갑자기 어떤 변수라든지 함수에 대한 선언이라든지 정의 같은 걸 보시고 싶으시면 여기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도 점프 뛰어가지고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슈들이 쭉 리니어하게 나올 텐데, 여기 그 폴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실제 분석된 전체 디렉토리 중에 자기가 실제 관여한 디렉토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을 가서 실제 문제가 있는지 어느 파일이 있는지 바로 다이렉트하게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해당하는 디렉토리에 이 빨간 느낌표가 없다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이슈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슈 내용 쪽 트리아지 쪽을 보시게 되면 해당한 이슈를 클릭했을 때 이게 리소스 리그에 의해서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이걸 클릭하게 되면 저희 쪽그 체커 레퍼런스 쪽 관련해서 이게 어떤 이슈고 예제 코드 같은 걸 보여주고요. 간단한 설명을 해주고, 이 리소스 릭과 관련된 CW 번호들도 같이 표시를 해서 이걸 클릭하게 되면 CW 사이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슈 트리아지라고 해서 각각의 이슈들을 이제 검토하고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진짜 버그인지, 폴스 파저티브인지, 인텐셔널인지. 그러니까 인텐셔널이라는 거는 실제 잡은 건 문제점으로 잡은 건 맞는데 내가 의도한 거기 때문에 이거 문제점이 아니라는 게 바로 인텐셔널이거든요. 그리고 이슈의 심각도, 이거를 누가 조치할 건지, 전체적인 내용, 이슈에 대한 커멘트 같은 것들 여기다 다 써주실 수가 있고요. 요 위에서 이슈를 폴스 파저티브나 인텐셔널로 설정하게 되면 해당하는 이슈는 바로 디스미스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아닌 걸로 해서 실제 이슈 리스트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퀵 필터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냅샷별로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파일별로도 파일 내에서 이슈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펑션에서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뷰가 있는데요. 이뷰 자체는 저희가 커스텀하게 또 뷰를 새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관심 있는 이슈들만 필터링해서 보기 위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어제부터 발견된 이슈들만 따로 보고 싶어.
어제 발견된 이슈 중에 메모리 릭 관련한 이슈만 따로 보고 싶어서 새로운 뷰를 만드셔가지고 그런 뷰를 만드시면 그 뷰를 나중에 클릭하게 되면 그 조건에 맞는 것들만 필터링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은 Add New View를 하시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 활용할 때는 Edit 세팅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고 요 안에 필터 부분에다가 내가 원하는 필터링 방식을 설정을 하게 되면 그 필터링에 맞게끔 해서 보여주는 뷰가 새로 하나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룹바이라는 것들을 여기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체커별로 볼 건지 캐터거리별로 볼 건지 기존에 저희가 뭐 빌트인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각각의 필터 안에 가서 여기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새로운 뷰들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체커별로 그룹바이 체커로 해가지고 만드시게 되면 이런 형태로 이슈들이 어떤 체커에서 발견됐는지 체커에서 발견된 이슈 개수를 보여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보실 수가 있고요. 각각의 뷰 같은 경우는 이쪽 느낌표를 누르시게 되면 이게 어떤 필터를 거쳐가지고 만들어진 현재 뷰라는 거를 보여주고 요 옆에 기어 형태를 누르시게 되면 요 뷰에 대한 설정을 뭐 바꾸실 수도 있고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버그 사례 보시게 되면 요거 뭐 간단한 내용인데요. 간단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소스 안에는 일단 그뭐이 이런 이게 두 번, 여기서 풀이 한번 되고, 셀렉션이라는 게두번 풀이 되는 어떤 문제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스텝만 쫓아가면 됩니다. 요 스텝만 쫓아가게 되면 여기서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메모리가 언락되어 있을 때 해당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요 소스 안에 또 다른 이슈가 있었습니다. 리소스 릭이라고 해서 요번에 요런 컨디션을 하게 되면 요 네임스라는 이 네임스라고 메모리를 할당받은 그 포인터가 이 밖으로 빠져나감으로써 메모리 리소스 릭이 일어난 형태의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는 소스입니다. 그리고 널 포인트 관련한 뭐 대표적인 널 포인트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 중 하나가 어떤 포인트 아이템에다 널이란 걸 이니셜라이즈 시킨 다음에 어떤 각각의 조건에 따라 가지고 이 아이템이라는 데다가 어떤 값을 이렇게 할당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실수한 부분은 뭐냐면 where 맨 밑에다 else라는 하나 더 넣어가지고 이 모든 조건에 걸리지 않았을 때에 대한 부분을 대비를 했어야 했는데 그거를 대비 안 해놔가지고 여기서 이쪽 루트로 빠지게 되면 여기서 null인 상태에서 디레퍼런싱이 돼서 실제 오브젝트 참조가 돼서 이게 뭐 세그먼테이션 에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카펜페이스트라는 걸 코베리티에서 지원합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실제 개발자분들이 이런 유사한 코드가 있을 때 처음부터 다 그대로 다 타이핑하지 않잖아요. 이만큼 딱 카피에다가 여기다 딱 때려 넣은 다음에 이제 실제 필요한 부분만 조금씩 고치시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그 소스를 이쪽으로 카피해온 겁니다. 카피해온 건데 다 여기서 피어 어드레스로 된걸다 여기서 로컬 어드레스로 바꿔야 되는데 이거 안 바꾼 거죠. 이렇게 로컬 어드레스를 바꿔야 되는데 여기 있는 피어 어드레스를 그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인데 이런 부분들을 쿠버네티스가 어떤 짐작을 통해서 찾아줍니다. 근데 이 부분이 되게 크리티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컴파일 에러도 안 나고요. 실제적으로 패스가 이쪽으로만 흐르는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이쪽 브랜치를 타는 순간에 완전히 프로그램이 꼬이고 이런 경우는 실제 나중에 디버깅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찾아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섹션으로 커뮤니티 리포트에 관한 부분을 잠시 말씀드릴 건데요.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리포트를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즈라, 보안 리포트, 시큐리티 리포트, 그다음에 OWASP 관련한 거, PCIDSS, 그 외에 여러 가지 리포트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리포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커뮤니티 리포트라는 모듈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프에 다운로드 쪽을 가시게 되면 여기에서 뭐 리눅스나 윈도우 베이스에서 커뮤니티 리포트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 방법은 그냥 간단하게 뭐 넥스트, 넥스트, 넥스트만 누르시게 되면 설치가 되게 되겠고요. 설치가 되게 되면 해당한 디렉토리에 이런 식으로 미즈라 관련한 거, 서트 관련한 거 이런 식으로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게 됩니다. 먼저 뭐 보안 리포트, 시큐리티 리포트 관련한 컨피그레이션이 제일 복잡한 편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시큐리티 리포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커뮤니티 커넥트에 URL을 여기다 써주시면 됩니다. URL 접속할 때 URL을 쳐주시고 그리고 이 안에 로그인을 할수 있는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를 넣어주신 다음에
커넥션을 체크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커넥션이 문제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준비가 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팅 관련해서는 뭐 리포트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안 리포트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당연하게도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 그 리포트를 뽑을 건지 쿠버네티스 커넥트에 분석된 리포트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보안 리포트 패스를 위해서 점수를 되게 높은 거, 낮은 거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에 대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검출된 이슈들을 어떤 그 심각도에 따라서 맵핑시키는 방식을 캐리어 그레이드를 할 건지 아니면 데스크 탑 어플리케이션을 해서 되게 느슨하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해 주시고 리포트 표지 내용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적어주시게 되면 실제 이규제큐티브 서머리, 그러니까 기본 서머리 리포트 쪽에서 실제 이게 패스했다 안 했다 에 대한 기준점, 그다음 실제 점수, 그러면서 패스를 못했다는 거고, OWAS 탑10 관련해서는 일단 여기는 하나도 발견된 게 없기 때문에 예스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CW 탑25 관련해서도 35개가 발견돼가지고 패스를 못했다. 그다음에 실제 어넬리스도 언제 시점에 산 거에 따라서 이게 패스 페일이 보안 리포트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 부분도 어넬리스가 너무 오래된 결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놀아와서 전체적으로는 패스를 못했다고 나왔고요. 각각에 대해서 심각도에 따라 가지고 몇개 이슈가 발견됐는지를 보여주고 디테일하게는 여기서 전체적인 그 이슈 심각도에 대해서 발견된 그 이슈들의 내용들에 대한 건데요. 뭐그 프로텍션 바이패스 우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 47개 발견됐고 되게 심각한 어떤 코드를 웹에서 직접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170개 발견됐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OWASP 탑10 관련 위반 사항들 CW 탑25 관련 위반 사항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각각의 이슈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파랗게 나와 있는 부분이 CID입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게 되면 Kubernetes Connect 쪽으로 접속해가지고 해당하는 이슈를 직접 보여주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어떤 파일에 몇 번째 줄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서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시큐리티 리포트 관련한 부분이고요. 위저 리포트도 똑같습니다. 위저 리포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접속할 수 있는 Kubernetes Connect 접속 정보하고 그다음에 유저하고 패스워드 해주고 커넥션을 한 다음에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그리고 여기서 표지 내용들만 쓰시게 되면 바로 미지널 리포트가 나오고 각각 미지널 유레이에서 어떤 것들이 발견됐으며 Mandatory, Required, Advisory 이렇게가 몇 개가 발견됐는지에 대한 내용 각각 세세한 이런 내용들을 리포트로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제공하는 리포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그 뷰를 보시게 되면 뷰 내용 자체가 어떤 이슈 리스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 이슈 리스트를 엑셀 형태로 해서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 뷰에서 요 삼각형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걸 클릭하시고 익스포트 CSV라는 걸 누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슈에 대한 정보가 담긴 리스트들을 CSV로 뽑으실 수가 있고 이 CSV 이걸 가지고서 직접 리포트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이고요. 감사합니다.